자, 첫 번째 문장 정도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보니까 Many Asian countries have seen an economic boom in the last several decades.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보아하고 있다. 경제적인 붐을 뭐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시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A phenomenon that economists have called nothing less than miraculous. 라고 해서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However, 자 그러면 이 뒤는 사실 안 봐도 뭐가 나오겠냐? 지금 아시아의 경제가 이제는 내려갈 거다. 혹은 정체될 거다. 요거 뭐가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죠. 그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읽어주면, The growth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어떤 성장이 nearly impossible to sustain,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the current trend, 현재의 경향이 예측됩니다. To level up. 자, level up 하면 또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예, 변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변동이 없게 돼요. 뭐 동안에?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century. 그러니까 이번 세기에 어떻게? 반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 세기의 상반기 동안에는 잠잠해질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보죠. 대부분의 예측가들은 기대합니다. 리플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리플 이펙트가 뭐지? 리플 이펙트? 이건 뭐 파급 효과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 칩시다. 일단 몰라요. 파급 효과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이거를 기대하는데 뭘 예상하냐면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이 will 뭐뭐 할 거다. 자, 요거 통해 봤을 때는 내려가거나 정체되거나 이거 있죠? 올라가진 않겠죠? A에. 자, remain largely unaffected by the trend. 추세에 영향받지 않겠다. 이 퀄이 뭐네요? 그죠? B는 be able to overtake Japan. 자, 구체적인 명사 형태 나왔습니다. 지금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모두 국가명 나오지 않았죠?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C에 eventually see their rate of growth subsiding. 결국에는 보게 된다. 뭐, 그들의 어떤 그 속도, 성장의 속도가 subsiding.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게 뭐가 된다? 이거는 하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subsiding. 하락하다. 가라앉다. 그래서 C 정답 틀어보이고, 이번에 likewise, benefit from Japan's spreading wealth. 저펜 얘기가 또 나왔네요. 버립시다. 답은 C. Clear?